나으로 못 들어와. 애들 잘 챙기고. 그날 밤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어. 꼭 이래야 말하냐고. 명령이라. 룰 믿으라는 거예요? 아니 저게 무슨 변호사야 양아치지. 무죄라도 받아내봐. 그럼 한 방의 주인공이야. 네 놈이 뭔 짓을 해도 박대령은 죽어. 재판 중에 수차례 쪽지가 전달됐습니다. 불쌍한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. 부장님 때문이 아니야.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. 군인 변호하는 거 오빠랑 참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. 근데 아까 애들 보니까 알겠더라. 오빠랑 비슷하니까. 내 난처 인정하고 잠이 한 마디만 하자고. 무조건 받아요. 양심인 신영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돼. 그래야 사니까! 불과 30분 전에 명령이 주어졌습니다. 명령이 따른 군인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. 자네 진짜 변호사야.